올해 2분기 30대 이하 청년 세대 임금 근로 일자리가 16만 4천 개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작년보다 21만 1천 개가 증가했는데, 증가 폭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8년 이래 가장 작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 30대 이하 일자리 모두 8만 2천 개씩 줄었는데, 20대 이하 일자리는 1분기 이어 2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60대 이상 임금 일자리와 50대 일자리는 각각 22만 5천 개, 12만 8천 개 증가했습니다. 일자리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에서 6만 5천 개, 숙박업과 서비스업 등이 5만 5천 개 일자리가 줄어들며 코로나19에 의한 일자리 타격이 가장 컸습니다.